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불보살님들께 간청하겠습니다. 정정 법신 비로자 나부 원만 보신 노사 천백억화시 서가모니불 당내하세 미륵존부 시방 삼세 일체 존법 반갑습니다. 제가 법문 시작하기 전에 열 가지 염하는 심념이라고 한문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저희 집에서는 바루공양 할 때도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청해서 함께 하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인데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6월에 뵙고 3월에 뵙는데 저도 지난 한달 동안 거의 한 달에 가깝게 용수스님과 세체인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함께 순례 여정을 다녀왔어요. 용수스님 법문에도 나와 있고 또 중간중간 소식들을 들으셨겠지만, 이번 순례는 남인도에 있는 세 군데 성지, 거룩한 땅을 다녀왔습니다. 남인도의 가장 큰 티베트 정착촌 발라쿠페라고 하는 곳에서 3일 동안 저는 이제 비구니라는 그 특권이 있어가지고 닉마파 비구니 스님 사원 앞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요.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새벽 다, 첫날 깼는데 새벽 5시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되게 놀라웠었는데, 가서 범종을 아무리 날이 밝아서
찾아가서 범종을 찾았는데 범종이 없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의 그 공솔이었는데 5시에 범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길 건너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게스트하우스도 이만큼 들어갔었는데 그 스님들의 기도 소리가 게스트하우스까지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무려 5시에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 5시 반쯤에 이제 다 모여 오시죠.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아침 공양 시간이 8시였는데 기도를 도대체 몇 시까지 하나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9시에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첫날은 참석을 못했어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문도 잠겼고, 둘째 날에는 6시부터 한다고, 문을 연다고 소식을 들어서 6시에 나갔는데, 거기 경비실 아저씨가 주무시고 계셔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일어나셔서 저기 일하시는 분들 숙소에 가서 모두를 다 깨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민폐를 끼쳤답니다. 그래서 거기 일어나신 분이 나와서 경비실의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니까 경비실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조용히 두들겼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9시까지 아침에 새벽에 3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9시까지 기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공양 시간 때문에, 8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요. 너무나 환희롭고, 은혜롭고, 다른 이웃 종교의 용어로 하면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불보살님들의 가피, 여기가 그러면 극락정토라고 할수 있겠나? 거기가 닉마파 사원이었는데요. 닉마파 사원은 다 파드마산바바 가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런데 새벽이잖아요. 근데 650여 분의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하시는데 법당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제가 세어 보니까 거의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00분 스님들이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어린 스님들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그런 스님들인데 어떤 스님은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옆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는 스님이 막 무릎으로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어 깨워주고 나면 조금 이따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뭐, 연불도 연불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바라, 그 다음에 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라 고둔 긴 거, 이렇게. 웅 하는 이 소리도 있고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데 요령하고 막 이런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졸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때를 돌이켜봐도 그때는 지금도 아침잠이 많지만 그때에는 더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에 나는 자리라. 나는 잠삼매에 들어서 함께 무의식이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졸고 있는 그 어린 스님들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참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복되다. 그러면서 아침에 막몇 번이나 동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이제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스님들의 딱새하는 모습도 보고, 딱새는 뭐냐면 이제 논쟁하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파사현정하는 그런 티베트 전통 방식의 그런 모습도 보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순례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아루나찰라, 여러분,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하리시 아시람이라고 하는 힌두교 성지인데요. 표층 종교에서 이름은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심층으로 들어가면 다 통하는, 그래서 거기도, 그분 마하리시 성자께서 깨달음을 속세에서부터 한 소식 하시고,
이 속세가 다 부질없다. 어떤 본성의 진리, 참 진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깨닫고 그곳에 머물고 싶다. 그렇게 해서 동굴 수행을 하셨던 곳,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고 함께 수행하는 많은 이제 후손들이 모이는 아루나찰라 성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루나찰라 순례였거든요. 갔는데, 어째 법문 주제는 이게 아닌데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알아차림하겠습니다. 동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6살 때 이제 그 집을 떠나와서 바로 수행했던 동굴이고 또한 동굴은 이제 어머니도 오시고 막 이렇게 해서 거의 집처럼 만들어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연 동굴 하나하고 집처럼 만들어진 수행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저는 집처럼 만들어진 수행터에 갔을 때는 되게 고요한데 약간 차가운 느낌. 그러면서 굉장히 뭐달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16살 때 처음 들어간 자연 천연 동굴에 딱 들어갔을 때는, 물론 그것도 집처럼 만들어 놓긴 했지만, 딱 들어갔을 때, 확 뜨거운 그 에너지, 그 열기가, 뭐라 그럴까요? 불에 댄 거, 데일 정도는 아닌데, 데일만큼 뜨거운, 사우나나 한증막에 들어가도 그것만큼 이렇게 뜨겁진 않은 것 같은데, 들어가는데 후끈하는 그 뜨거운 열기가 확제 존재를 그냥 이렇게 확 좀, 이렇게 감싸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이 마치, 우주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제가 이제 우주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곳에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아늑하고, 굉장히 따뜻하다 못해 후끈한 그런 열기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곳에, 벽 가쪽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곳에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깥에도 앉아 있고 안에도 앉아 있고 또 계속 산길로 걸어 올라오는 그런 여정이 순례라고 하는 이 상징을 그곳에서는 좀 봤고 그다음에 그 아루나찰라 성산을 바라보면서 14km라고 하는 기리발람이라고 하는 걷는 순례길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선배 스님으로부터 거기를 들을 때 너무나 제 상상으로는 흙길에 아름다운 숲이 있고 산이 있고 막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거기 14km 기리발람은 뭐였냐면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고 옆으로 막 집들 동네들 막 있는 시장판 한가운데도 지나가는 그런 14km였어요. 근데 저희가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서 그곳을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아직 자고 있는 그 우리로 치면은 노숙인 수행자가 있어요. 집도 절도 없는 그렇지만 가방 하나, 그다음에 담요 하나, 칫솔 치약 하나, 나머지는 다, 옷 하나 뭐 이렇게 나머지는 다 걸식하는 거죠. 주는 대로.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 분 계시고 아직 주무시는 분 계시고 일어나서 명상하시는 분 계시고 다양한. 한 6시쯤 되어 갈 때는 방송에서도 옴 나모 시바야 나모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만트라를 방송으로 계속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트라를 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외부에서 만트라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내면의 만트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사흘을 또 묵으면서 마을이시가 찾으려고 했던 진정한 나, 참 본성, 우리의 본성은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우리 본성을 찾는 순례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은 어떤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고요. 이제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마지막 남인도에서 이 남인도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저는 공동체 운동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공동체 운동을 할때
한국에는 인드라망 실상사,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정토의 법륜스님이 하시는 정토의 두 공동체가 무브먼트로서의 이 시대를 이끌어갈 공동체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인도에는 오르빌 공동체가 있었어요. 영국에는 브루드호프, 저기 핀란드에는 핀돈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공부했어서 오르빌에 대한 그 꿈은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 청년들을 20년 전에는 많이 보냈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공동체 운동할 때 오르빌에 왔었다면 아마 출가를 하지 않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그 당시 또 지금도 제가 뭐 가치롭게 생각하고 있는 생태, 이 지구별을 우리가 어떻게, 지구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보와 진화에 관심을 가진 영혼들이 모여서, 정부와 우리를 통제하는 어떤 세력에 상관없이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처럼 그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만 내맡기고, 그런 성숙한 시민이 되는 그런 과정을 실험하는 장소였어요, 오르빌은. 근데 그곳에 스리 오르빈도랑 마더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스리 오르빈도는 그쪽 오르빌이라고 하는 곳이 프랑스 점령지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로 치면은 열사, 의사, 이런 뭐 안중근 의사나 도산 안창호나 이런 분의 비견할 정도로 감옥 생활도 하시고, 이제 거기에 프랑스 마더라고 하는 여사가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평화와 진보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걸 실행하는데, 지금은 그곳이 생태 공동체 마을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뭐 수치는 제가 조금 약해서 100개국인가 60몇 개국인가 뭐 하여튼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와서 그곳에 오르빌리언으로서 살거나, 또는 방문 와서 한 달, 뭐석 달, 뭐 1년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실험하는 청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에서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제가 한국에서도 저기 실상사에 가면 생태 뒷관이 있어요. 근데 오르빌에서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무 순환의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핵심 순환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는 삶이 화장실이라고 알려주면서, 화장실 앞에 천연으로 만든 세제랑 수도를 연결해놨는데, 그 수도 위에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 통이 우리로 치면 작은 물바가지 정도, 아니면 1.5리터, 2리터짜리 페트병 절반 정도의 크기를 이렇게 달아놨었는데, 나중에 제가 사진을 찾아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온 물을 거기에 부으면 밑에 구멍을 내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게 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는 소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시설 해놓고, 대변은 톱밥으로 소변은 그 소변통을 받아서, 그래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지 않는 너무나 깨끗한 그런 화장실 바깥에 나와서, 그리고 화장지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뒷물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손을 씻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제가 수세식 화장실이 이 시대에 많은 정화를 하고 뭐 물을 다시 사용하는 순환이라고 하지만, 걸음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곳에는 정말 재생의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제가 인상적인 예를 그냥 갖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순례를 하는 동안 저의 일상에선 제가 출리를 했잖아요. 일상에서는 출리를 했는데, 제 몸뚱아리에서는 출리를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이 몸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 지구별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떠나는 출리의 가장 완성된 마지막 부분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네, 오늘은 제가 이 법문 주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에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자고 했는데, 순례 얘기를 20분이나 하고, 그래서 그 순례를 하는 동안 저한테 제 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만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제 몸과 이제, 몸에서 어떻게 하면 몸에 대한 관심, 또는 몸에 대한 집착에서 이렇게 출리를 할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에게는 참 말하기 그시기한 저한테 그런 육체적인 이슈,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것이 순례를 하는 동안 환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저의 그몸 상태보다 조금 더 무리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그 이슈가 드러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남은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순례 여행을 더할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사람, 저희가 30명이 함께 이세 군데를 순례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하는 순례를 함께 할수 있을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약해지고 조금 더 힘이 없어지면 어떤 증상이 더 나타날까?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몸과 관련된 사유를 좀더 많이 하게 되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저한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세 군데의 순례를 마치고, 네팔을 가서, 또다시 이제 대탑과 티베트 사원들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보면서, 또는 남아있는 수행자들을 보면서, 네팔에 가서는 몸을 살필 수 있는 더큰 기회가, 더큰 여건이 주어졌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추운 것과 제 몸을 보살피는데, 뭐라 그럴까, 남인도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더 덥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좀 방심을 했다면, 이제는 한 가지 더 외부적인 조건이, 추위라고 하는 조건이 저한테 오면서, 뭐랄까, 제가 약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마주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제가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계속 힘들어 하는가, 또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느 만큼 수행자인가, 이것을 또 살피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출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더 마주하게 되었어요. 출리를 얘기를 하고 뭐 수행자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의 몸은 계속 돌봄을 원하고 더 친절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더 어떤 뭐라 그럴까 보살핌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저 몸을 마주하면서, 다른 때 같았으면 사실은 막 화를 내고 몸한테 또는 저 자신한테 비난을 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약하고 점점 약해지는 제 몸, 그 환경이 바뀌는 그것을 딱 봤는데, 마지막 출발하기 전날 선물을 받았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싱잉볼 수업을 했던 네팔의 동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보드나트에 와 있다는 걸 알면서, 네팔에 와 있니? 막 이제 쪽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점심이나 저녁을 좀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안 가려고 하다가 만났는데, 스승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스승님께서 이제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이 마지막인 것 같다. 가남이시거든요. 근데 저희한테까지 이제 마지막 수업을 통째로 다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배우러 와도 스승님의 제자분들이 수업을 하시고, 스승님이 수업을 안 하시는데, 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그 스승님을 뵙고 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님은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신다. 너무 매일 웃으시고 매일 편안하시고 너무 좋으시다.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떠올리니까 스승님이 제가 지난 9월에 수업을 받을 때 정말 우주의 사랑 속에 머무는 게 뭔지, 우주의 그 힘, 우주의 지성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스승님이 떠오르면서, 아, 죽음과 삶이 별개로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듯이 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조금 이제 좀 알아차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법문이니까 2분 정도 남았는데, 아티샤 존자께서 알려주신 죽음을 관조하는 죽음 수행 지혜 9가지 이렇게 계속 그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샨티데바 존자가 하신 말씀도 늘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 죽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고, 내 삶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생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리심을 자라게 하라는 것.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하셨고, 인생의 길이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깨어서 최선을 다해서 불법을 수행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죽음에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인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관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제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욕망을 줄이기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실천하라고 가르치시고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적인 습관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호흡 명상을 자주자주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죽음의 순간 물질과 재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꼭 기억하고 물질과 재산을 포기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라. 여덟 번째는 죽음의 순간에는 누구도 나를 아무런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자주 고요하게 머물러라. 네. 아홉 번째는 이게 이제 저도 나 자신조차도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오온,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를, 그래서 나의 신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서 고집하는 것을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다. 내 것, 나, 이것을 조금씩 내려놓자. 이렇게 아티샤 존자께서 죽음을 관조하는 아홉 가지 방법을 좀 빠르게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들쑥날쑥한 이제 법문을 마치고 회향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